세월간이 재밌게 봤어요. 기억나는 거 그렇게 시작하는 지금까지 재미 저는 너무 안 맞아요. 혹시 어떤 장르 영화 좋아하세요? 그런 건 안 따져요. 그냥 재밌으면 아니면 뭐 이런 배우가 나오면 무조건 본다 이런 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건 따로 있어요.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화 이렇게 보고 싶은 거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영화 고르세요? 이거 봐야겠다. 근데 마지막 최근에 본 영화 그 뭐지? N인데 4번소 그거에 서현이랑 같이 보아가지고 얘기랑 재밌게 봤습니다. 인생 N이 있어요. 메이저 야구 N이 그리고 원피스. 그럼 영화는 없어요? 드라마? 영화 저거 하문이라고. 하모니 좋아해요. 네. 네. 좋아하는 장르 이런 거 있어요? 실화 좋아해요. 아, 실화 맞아요. 네. 아, 또 잡았잖아. 안녕 해줘. 카메라 많이 먹는 아린이 뭐 무슨 영화 제일 좋아해? 몰라. 몰라. 레코드 위에. 일단 타이탄에 이어. 타이탄. The Rookie. The Rookie. 라는 영화예요. 뭐 이 영화? It's a baseball movie, actually. 네, 야구 영화. 네. Is there any specific movie genre that you like? Just whatever we're in the mood for, I guess. 네, 그냥 뭐 아무거나 다 네, 좋아합니다. BB for you. 남자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근데 그 도우미로 온 여자분이 있는데 그 남자가 그 보통 사람들한테 다 마음을 안 여는데 그 여자가 엄청 살갑게 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 그 사람도 마음을 열고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근데 그 여자는 남자 XXX 나인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님은 먼저 가시오. 난 뒤따라 갈 테니. 그냥 다 봐. 아무거나. 뭐냐? 뭐지? 그 잠수함 나오는 영화 있는데 넷플릭스 기억이 안 난다. 미안해. 미스터 션샤인도 재밌고 러브 나랑 러브하고 좋아하는 장르 있어요? 저는 영화는 코미디랑 그 친구, 영화 친구 같은 영화 좋아하고 드라마는 아 드라마 이번에 그거 봤어요. 그 셀럽 넷플릭스에서 셀럽 네 그거 네. 나이 아저씨?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대성은요? 영대서? 기억 안 나는데 저 이것저것 다 봐요. 대사하면 그거 생각나요. 그 21살 20 그거? 김태리 나오고 거기서 그냥 김태리 국밥 먹고 있을 때 뒤에 아저씨들이 괴차 타고 그냥 하는 거 그거 좀 기억나요. 그러면 좋아하는 장르 있어요? 트릴 아니면 액션? 액션 영화 이거를 찍는다. 나의 해방일지 어바웃 타임. 킹더랜드 봤어요. 와이프랑 TP2 보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는 약간 저는 약간 그 병원 드라마 그런 좋아해가지고 부탁터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재밌게 봤어요. 최근에 요즘 TV에 잘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 리키시. 네. 일본 수모 선수들 나와서 운동하고 하는 건데 네, 되게 재밌게 봤고 되게 공감되는 게 되게 많아서 네, 선수들한테도 한번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이태원 클라스. 저 한 번도 영화 보고 물어본 적 없는데 문제. 7번 오! 나 7번 방송하려고 그래. 내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남자인지 처음 알았어.
이렇게 하나 둘 셋 안 나왔어. 와. 인생 드라마는 그만 하겠습니다. 아내예요. 그때 몇 살이었어? 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내예요. 그 기억 안 나잖아. 민소희. 모르겠어요. 너 말하자. 선택장. 그럼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 넷플릭스 너무 안 봐. 사냥개. 사냥개도 너무 사냥개. 전 누아르 좋아합니다. 네, 범죄와의 전쟁 좋아합니다. 명대사가 있을까요? 살아있네. 드라마 그 내 여자친구도 불며? 옛날에 좀 지나가 봤어요. 나이 먹고. 그럼 제일 최근에 보신 거 없어요? 최근에 본 게 범죄 도시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뭐 하나만 해도 되죠? 그 우리는 뭔가 이 배우가 나오는 그건 무조건 뭐야? 손석구 좋고 나의 해방이 좀 보셨나요? 아, 그건 봤어요. 눈의 꽃이요. 아, 눈의 꽃이 아니고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 소지섭. 친구의 남은 장대사. 뭐였지? 나랑 밥 먹을래? 맛있는 거 사줄게.